날씨 어때? 밖에 완전 여름. 나가자. 이리 산책 시키러 가자. 인상 쓰는 거 봤어? 어? 누나 인상 쓰는 거 봤어? 왜? 아파?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4월이 원래 이렇게 더워? 이제 4월부터 확 더워지지. 우리 6월 중순부터 에어컨 켰어. 늘 내 생일이 벚꽃 시즌이었어. 근데 너 생일 내내? 빨리 얘기해. 뭐 갖고 싶은지.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거에 비례해서 나도 얘기를 할게. 엄마는? 엄마부터 얘기해. 엄마가 먼저 아냐? 너가 먼저. 엄마 지금 불이 막 쓰면 너 엄마 생일도 모르고. 아니 엄마 음력으로 할 거야, 양력으로 할 거야? 엄마는 음력으로 하지. 지금 되지 않아? 내 생일 신경 쓰지 마. 왜? 엄마는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면 돼. 통장으로? 엄마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그 마음의 마음을 내가 읽겠어. 마음의 크기를? 응. 오케이. 근데 그 마음의 크기에 엄마가 실망하면 어떡해? 실망하면 이제 그대로 해줘야지. 엄마도 해주는 것만큼 해줘야지. 역시 참된 엄마네. 그럼 역시. 나는 수빈 생일날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 해줬다. 누나 뭐 해줬지? 누나 알아서 해주겠지. 너무 무서워. 엄마한테는 선물 못 받겠다. 공포스럽게 생일을. 네, 내일날 그 케이크 떠먹. 그래? 머리나. 그게 허리야. 그게 제일 큰 사이즈야. 두 개 사야 돼? 두 개 사서? 그게 5만 원이다. 그게 5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그거 이렇게 사기가 힘들어? 그거? 어. 아니야, 사기가 안 힘들어. 우리 동네는 없잖아. 우리 동네는 없어. 그 브랜드가 없어.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약간 좀 그 잘 사는 동네에만 있어. 그 브랜드가 그래. 그 마케팅 그렇게. 그러니까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우리처럼 못 사는 사람들은 늘 그냥 뭐 파리바게뜨. 우리가 뭐 하면 살아? 우리가 못 살아? 우리가 뭐 하면 살아? 파리바게뜨에서 맨날 그런 빵만 먹어야 돼? 파리바게뜨 먹어 드셔? 아니 너무 그렇게 해서. 파리바게뜨 맛있네. 발도 해줄까? 삐루 여섯 번째 생일이에요. 그래서 미역국 준비했어요. 제가 다섯 살이잖아. 직접 끓이진 못했지만 이렇게 주문해서 미역국 한번 먹여보려고요. 많이 시켰는데 비누? 삐루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아, 삐루 선물. 수빈이의 변함없는 선물 고르기. 굿굿 아이스크림과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과 도넛츠. 그래서 생일 선물이래요. 여기 이 돈은 할머니께서 삐루 생일이라고 맛있는 거 사주라고 주셨어요. 삐루 좋겠네. 잔잔한 글자는 보이도 안 갔다. 수빈이 너무 잘하다 글자. 생일 축하해. 이거 바로 뜯어서 주문해. 아 그래? 바로 뜯어서 주문해? 세상 좋아졌다. 소금 미역국이 다 나오고. 오! 냄새가 좋다. 소고기 냄새가 막. 그 미역국이야 그게? 아이고 세상에. 다 더 줄까? 근데 기쁘다. 그러니까. 기분도 안 가겠다. 근데 너무 또 무리해서 먹으면 안 돼. 고구마 절약이야. 고구마. 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누나 올라와. 이러자. 오늘 생일이니까. 언니 옆으로 여기 앉아.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집 뽕땡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누나 건강해. 이리 건강해. 삐루 먹어. 삐루 먹어. 지금 머리에 꽃 때문에 애가 아무것도 못해 지금. 삐루 먹어.
밀어 먹어. 사진 찍었으면 빼보라. 엄마 너무 예쁘다. 밥을 빼줘. 밀어 이제 먹어. 봐, 뭘 꼽았는데. 야, 입맛이 맞나 보다. 쭉쭉쭉거리면서 잘 먹는데? 이 국물 다 한 거야? 어. 냄새가 완전 파는 건데? 아니야. 아니 파는 것처럼 이제 잘 만든 냄새가 난다. 그래? 이거 지금 엄마가 만들어서 먹자. 맛있겠다. 아우 신기하다. 신기하다. 다 빠진다. 이거 다 빠져. 그래 진정해. 오. 댓글 잘된 게 안 빠진다. 오 내 댓글 또 왔대? 지금? 특별 왜 이렇게 많이 와? 밥 먹어 빨리. 밥 먹었네 빨리. 나 안 먹는데. 나 안 먹어? 응. 왜? 누나는 이오뎅 싫어해. 야 이걸 안 먹어. 이거 비키세요. 아 맛있다. 내 것도 좀 주세요. 우리 집 돼지들의 흥분한 모습. 어때요? 아까 이건 춥다고. 어제 진짜 춥던데? 바람 엄청 불고. 가득 넣어. 뭐 쌌어? 모르게 많이 쌌어. 뭐야? 멋있네. 자연이 네 바람막이 보고. 따라잡구만? 어. 에이 진짜. 근데 그런 색깔이 없더라. 색깔 어때? 괜찮아? 아 이거는 이제 원피스인데? 다 원피스인데? 집에서 입는 거? 와 어 어지러워. 어때? 어 어지러워. 이거 바깥 입고 와봐야 되겠다. 오 잘 어울리네. 그래 봐. 많이 먹어도 배도 피도 안 나고. 와 너무 편한데? 집에서 입기 딱이네. 괜찮은데? 그치? 엄청 편해 보이네 그냥. 너무 널널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널널해야 돼. 아 그래? 그게 편해? 딱 엄마 스타일이지. 좋네. 해보니까 괜찮지 누나. 아니야. 그냥 귀엽네. 그래 지금도 그냥 야 근데 누나 그 바람막이까지 4개 샀는데도 엄청 싸. 얼마 사요? 엄마가 어때? 좋네. 집에서 입는 거. 응. 집에서 입는 건 좋지. 안 입어, 나. 저 옷 어찌 입냐. 잘 부탁드려요. 네. 갔다 올게. 잘하고 있어. 이리 왔어요. 안타깝네. 이리 왔어요. 이리 언니 안쪽도 안 하네. 어디 보여? 택배밖에 모르네. 택배밖에 몰라. 어,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난 거래. 아, 피로가? 그래갖고 병원 갔다 왔다고 뭐 막 그 뭐 그런 음식을 뭐라 그러지? 어, 특별한 음식. 뭐 내가 미역국 같은 거. 먹여도 되냐니까 그렇게 먹임 살찐다고 먹이지 말라고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난 거니까 그냥 보통 먹는 시간대 밥 좀 된다고 삐루 인기 짱이었대 오늘. 네. 너무 애기 부리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어 우리 거기 엄청 오래 다녔잖아. 아. 근데 오늘 보니까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면서 막 원장님도 우리 그러고 이가 좀 깨졌대. 살짝 깨진 부분이 보이는데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제 떼우든지 금리빨 씌우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그거 한 거 뭐 해가지고 닌겔 맞은 거 그리고 보자 닌겔 맞아가지고 닌겔 맞은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 없대. 우리 수민 저녁 먹었다. 빵 떡 먹고 무도 떡 먹고 배고파서 먹었어? 나 배고파. 또 배고파? 밥 먹자. 뭐 안 먹고 있니? 엄마는 뭐 드셨어? 나도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지금. 왜? 계속? 씻고 싶어 나와갖고 수빈이 그거 해주고 계속 그 입맛이 없어요. 뭐 그렇다냐.
저 그래. 아, 콧바람 볼게. 어, 뭐야? 어디 갔어? 우리 누나 어디 갔어? 응? 누나 어디 갔어? 친구 좀 시켜놓고. 우리 예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 매진됐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 팔렸대. 너 머리 어때? 우와! 머리 어때? 대박! 자기가 너 머리 어떡. 잠깐만, 나 너 흥분했다. 자기가. 응? 조금 벗어. 왜? 머리 멋있지 않아? 멋있대. 진짜. 코 낫고 있지. 막, 어, 그, 그때보다 많이 낫네. 응. 아, 근데 머리 진짜 대박이다, 자기가. 왜 머리 이상해? 어때? 난... 진짜로? 깔끔하지 않아? 안 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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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그럼 긴 머리가 나은 것 같아? 난 너무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왜? 나 아무리 뚜껑 좀 어떻게 해 뭐. 차이 너는 마음에 들어? 뭐 어, 멋있는데? 너무 안 좋아 지금. 와 앞머리 이 앞에 두 개 넘어 포인트 포인트야? 와 언니 대박이다. 이게 없으면 또 심심하다고. 근데 내 마음이 안 됐어. 진짜 대박이다. 너무 차가워? 좀 먹어자 이거. 너 요즘은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고 어디 돌아다니려고. 뭘 어디 돌아다니려고. 멋있는데. 아 진짜 짜이가. 뭐 그 인물 나 어디 갔어? 왜? 머리가 이게 좀 좋았다 살아보니까. 갔다 왔어? 응. 뭐래? 응? 뭐래? 가스가 아주 가득 찼대. 가스가 찼대? 응. 할머니가 유튜브 해야 될 것 같아. 임덕진 TV로 유튜브 할머니가 해야 될 것 같아. 할머니 거기 인기 다 알아 어디? 병원 갔다 오는데. 어. 괜찮아요. 약 먹어도. 약 지금 먼저 먹어 하나. 지금 하나 먹어야지. 어, 금속에 먹으래. 가스가 여기 가득 찼대. 밀가루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그 그냥 체한 게 아닐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저런 식으로 컨디션이 안 좋고 뭔가 더부룩하고 하면은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장이랑 어디 신장인가? 하여튼 큰 병일 수도 있대. 그래서 이거 내가 가서 이게 안 좋은 지가 좀 됐고 요 며칠 계속 컨디션이 이게 회복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나이면은 그렇게 3, 4일 있다가 오면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증상 바로 나면은 그게 체한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큰 병인데 저렇게 애매하게 증상이 어, 나타나는 것들이 그치. 많대. 어. 그래서 이제는 바로 병원 와서 검사해야 돼. 그래서 저 약도 3일치인데 3일치네? 오늘 먹고 내일 안 괜찮으면 내일 바로 다시 오래. 어.